그럼 이제 조건 들어갑니다. 첫 번째 EXW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출자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적은 조건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조건을 갖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게 바로 EXW고요. 여기에서는 수출자가 통관도 안 해요. 수출 통관도 안 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한 문제로 이렇게 나온다. 자, 이거 박스. 쨍뚱맞게 이렇게 박스 하나 나오고, 요거 뭐냐? 그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해석 잘 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Seller's Premise라고 나오죠? 요거는 수출자의 군에, 즉 회사를 의미합니다. 회사, 회사. 여기서 말하는 회사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요것처럼 어떤 작업, 그러니까 회사, 뭐 작업장, 그 다음에 뭐 공장도 되고 창고도 된다. 그런 것들을 다 지칭한다, 포괄한다. 그리고 수출자는 그 물건을, 네, 그 비클, 자, 픽업하러 온 운송수단이죠. 운송수단에 do not need load, 선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선 위에 올려줄 필요가 없다. 실어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역시 통관해줄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FCA 볼게요. FCA는 EXW 그때 바로 다음 단계죠. FCA는 Free Carrier의 약자죠. 자, 이거는 캐리어한테 물건 주면 수출자 의무는 끝인 조건을 의미한다. EXW와 비교를 한다면 FCA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수출 통관을 하셔야 된다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올려줘야 된다는, 그죠? 올려줘야 된다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할 내용은 있어요. 그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수출자가 운송회사한테 물건을 줘야 되는데 그 운송회사는 누가 지정을 했습니까? 당연히 수입자가 지정을 했죠. 왜? 자기네가 책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국제운송 구간은 수입자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캐리어는 누가 지정한다? 바이어가 지정한다라는 거. 자, 여기 만약에 셀러 나온다. 그럼 이것도 땡. 자, 이거 그럴듯하게 문제가 나와요. 자, 다음 중 틀린 건 뭐냐? 1번. 그냥 이 문장 쫙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바이어를 셀러로 고쳐요. 정말 까다롭죠? 근데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이론에만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